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28 전시충전 핵심 채권 공법 제16개 정판 3위독 제310페이지 제6장 부당노동 행위 제1절 의와 연역 272챕터 의미 연역을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등록을 추천합니다. 1번 부당노동 행위의 의와 특색. 방금 전에 부당노동 행위 Unfair Labor Practice, 불공정 행위는 미국. 방글에 보면 노동 3권의 보장을 위한 행정적인 구제제도 우리나라. 이번에 부당노동 행위 제도의 연역. 방글에 보면 1933년 전국산업보험법.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계 소권 승인.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 이번에 1935년의 와그너법.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 규제. 공정거래 확보를 목적. 방글 한 번에 1947년 태프트-하트리법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제. 참고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직전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태프트-하트리법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60년, 70년 정도 앞서 있네요. 3번 미국과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의 차이. 미국은 공정한 경쟁의 확보를 이념으로 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모두 금시추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노동상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사용자만이 금지 주체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311페이지. 양각을 보면 미국의 와그너법은 사용자의 부당부 행위만을 규제한다. 동그라미. 양각을 보면 미국의 랜드럼 그린 규법에서 사용자의 부당부 행위와 함께 노동조합의 부당부 행위를 신설하였다. X. 노동조합의 부당부 행위를 규제한 것은 1947년에 태프트-하트리법이다. 1959년에 랜드럼 그린 규법은 조합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 노조 운영을 규제한 법이다. 양거 3번에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법원이도 미국과 같다. X. 미국은 공정한 경쟁을 확보를 목적으로 하나 우리나라는 노동 상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많이 후진적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다음 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